오늘은 드디어 내돈내산 지그재그 하울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그재그에서 쇼핑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100만 원은 넘게 구매를 한것 같은데 그중에서 성공한 제품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대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한 쇼핑몰에서 여러 개를 산게 많아가지고 쇼핑몰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쇼핑몰은 바로 오브던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가디건이에요. 제가 오브던의 솜사탕 가디건을 되게 좋아하는데 솜사탕 가디건이랑 되게 비슷한 실루엣으로 생긴 가디건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라 색감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색감이 너무너무 맑고 뽀해요. 전혀 탁한 하늘 색상이 아니라 진짜 예쁜 하늘 색상이어가지고 일단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게 솜사탕 가디건이랑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두께가 얇아요. 털실로 되어 있긴 하지만 좀 두께가 얇은 편이어서 여름에 사람타 룩으로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디건? 제가 요즘에 이렇게 블라우스를 입고 가디건을 입는 룩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상체를 되게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주는 코디여가지고 제가 요즘 최애하는 코디인데 그럴 때이 가디건 걸쳐주면은 진짜 존예. 근데 이 가디건이 좀 얇은 편이기도 하고 색감도 좀 밝은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비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침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털실 같은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겐 좀 더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 아니어서 괜찮았고 여기에 털실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으면은 이 털실들이 좀 붙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하얀 색상 옷에다가 같이 코디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브던에서 구매한 다음 제품은 바로 이 블라우스인데요. 이 블라우스는 제가 보자마자 실루엣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딱 좋아하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서 화이트로 바로 구매를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더더욱 예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름 블라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덥지 않게 두께가 좀 얇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께가 너무 얇게 나오면 또 안에가 많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비치지는 않으면서 되게 얇은 두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안에가 비치지 않으면서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는 블라우스인 거죠. 그래서 저처럼 비치는 것좀안 좋아하고 노출 안 좋아하는 유교걸 분들에게 되게 추천드리는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라우스 핏이 진짜 예쁘게 나왔는데 일단 팔 쪽에 이렇게 살짝의 볼륨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입었을 때 어깨가 살짝 봉긋해 보이면서 팔은 또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여기 목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하게 파여 있는 건 아닌데 또 시원하게 이렇게 트여져 있는 느낌. 그래서 여기가 시원하게 트여져 있으면서 쇄골까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단에는 러블리하게 프릴까지 들어가가지고 시원하고 러블리하고 그리고 핏 예뻐가지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진짜 다 하는 블라우스입니다. 다음은 오브던에서 이런 기본 반팔티를 구매했거든요. 저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 반팔티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반팔티를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기 팔 부분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 않아가지고 이 팔뚝 살을 잘 가려주는 그리고 세탁기에 돌리거나 여러 번 입어도 늘어지거나 흐물흐물해지지 않는지 그리고 엄청 탄탄해가지고 주름이 잘 가지 않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반팔티예요. 이거 하나만 딱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전혀 부해 보이는 거 없이 진짜 날씬한 몸을 만들어주고요. 이 팔 길이도 적당하게 나와 있어서 군살들은 싹 가려주면서 팔이 되게 말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진짜 좋았던 건 신축성이 진짜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늘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구김도 진짜 잘 안 가고 맨날 데일리룩 입기가 너무 좋은 반팔티예요. 반팔티 자체가 엄청 탄탄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입을 수 있는 그런 반팔티. 하나 단독으로 입기에도 좋고 뭐 요거 입고 겉에 뭐 셔츠 같은 거 걸치기에도 좋은 그냥 막 입기가 너무 좋은 반팔티니까 이거 다들 구매하세요. 다음 또 오브던에서 구매한 건 바로 이 흑청 바지예요. 제가 오브던에서 바지를 되게 많이 구매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여름에 입기 좋은 후드후드한 바지가 나와서 구매했는데 얘 진짜 물건입니다. 하체 비만이신 분들 무조건 구매하세요. 저는 이게 핏이 예쁘기도 했는데 여름에 입기 좋은 엄청 두께가 얇은 바지여서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딱 입어보니까 진짜 후들후들해가지고 여름에 입어도 전혀 덥지 않은 바지이고요. 일자 핏이 진짜 미쳤어요.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핏이 너무 예뻐서 허벅지 두꺼운 거 하나도 부각 안 되고요. 종아리 두꺼운 거 하나도 부각이 안 되고 다리가 엄청 말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하고 나서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입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력 영업하는 바지입니다. 이거는 흑청 바지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얗게 포인트가 들어간 흑청 바지예요. 그래서 흑청 바지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저도 이런 포인트 바지는 없어가지고 구매를 한 거였는데 이게 또 이거 나름대로 엄청 힙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거 S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허리는 조금 커가지고 한번 접어 입고 있는데 나머지 뭐 허벅지라
바지라던가 종아리 길이는 너무너무 딱 맞아가지고 진짜 만족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름에 청바지 입으면 청바지가 너무 두꺼워서 덥잖아요. 근데 얘는 진심 후들후들 핏. 그냥 완전 후들후들 거리는데 일자로 촤르르하게 떨어지는 그 핏이 너무 예쁘니까 이거는 모든 분들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그랑블룸에서 구매한 거 보여드릴 건데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이 바지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바지를 두 개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 두 개 바지 모두 다 저의 인생 바지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꼭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지인데 요거는 플레어 바지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플레어 치마같이 보이는데 바지인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바지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 그 다리 체형 중에서 허벅지 나머지 부분은 좀 말랐는데 맨 위쪽 부분에 승마살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허벅지 안쪽 살이 조금 많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바지예요. 이 바지가 이렇게 플레어처럼 싹 퍼져있다 보니까 이걸 입었을 때 그 허벅지 안쪽 살이랑 승마살을 깔끔하게 커버를 해주니까 다리가 되게 말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체 비만에게 추천드리는 바지인데 그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다리 체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강추드리는 바지입니다. 저 이거 구매하고 나서 엄청 엄청 자주 입었고 이게 또 코디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이 바지를 엄청 많이 코디하고 나오는데 그 정도로 진짜 휘뚜루 마뚜루 입기가 너무 좋은 바지예요. 그리고 이게 입었을 때 바지이긴 한데 그래도 살짝 플레어 치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치마는 좀 너무 불편해서 못 입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지로 구매를 해가지고 치마 바지 같은 느낌으로 입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예요. 이거를 제가 그랑블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건 이렇게 나시 블라우스거든요. 제가 이런 룩에 빠져있다 보니 안에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를 되게 많이 구매를 했는데 이거 진짜 만족하는 블라우스입니다. 일단 제가 이거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블라우스 중에서 어깨끈 조절이 안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깨끈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교걸인 저는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입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밑에가 이렇게 차르르 퍼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러블리하게 입기가 좋더라고요. 이 블라우스의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왜 저렴하지 않았는지 알겠어요. 질이 되게 탄탄하고 모양이 잡혀있는 블라우스여가지고 그 돈 주고 구매한 게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 블라우스입니다. 저처럼 유교걸이신 분들은 요거 딱 입고 요런 식으로 여리여리한 가디건 입어주면은 상체가 진짜 말라 보이기 때문에 이 코디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이 코디의 장점은 이렇게 쇄골까지 보이다 보니 상체가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인다는 거. 그리고 가디건까지 입어주면은 팔뚝살까지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kg는 만들어주는 그런 코디입니다. 진짜 실루엣이 너무 러블리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선이 자주 가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여름 니트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베이지 니트예요. 제가 여름에 살 타는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 여름에도 긴팔 니트를 되게 즐겨 입는데 이렇게 예쁜 니트가 있길래 구매를 했어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여름에 입는 니트라고 하기엔 너무 두꺼운 편. 그래서 아차 싶긴 했는데 저는 더위를 별로 안 타는 편이어가지고 그래도 괜찮긴 했거든요. 그래서 더위를 안 타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니트인데 이게 진짜 좋은 거는 상체가 진짜 말라 보여요. 얘가 축 늘어지는 핏을 가지고 있어서 어깨도 직각 어깨처럼 보이고요. 살짝 좀 넉넉하게 나온 오버핏이어가지고 요거를 입었을 때 상체가 진짜 말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팔이 되게 길게 나와서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게 길이 자체가 좀 길게 나와가지고 바지를 입었을 때 엉덩이 부분도 가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미운 군살 같은 걸 잘 가려주는 그런 니트여가지고 두께가 조금 두껍지만 핏이 예뻐서 잘 입고 있는 니트예요. 되게 그 핀터레스트 외국 언니들이 요거 입고 셀린느 가방 멜 것 같은 그런 니트. 니트 자체도 되게 탄탄하게 나와가지고 늘어날 것 같은 니트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건데 다만 반지 같은 걸 끼면은 여기 오래 잘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오리 몇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뭐 이런 니트는 원래 그런 맛에 있는 거니까 이 니트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제가 기대를 진짜 많이 한 이 하늘 색깔 니트인데요. 상세 페이지에 그렇게 오버핏은 아니었는데 제가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오버핏이어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핏 자체가 예쁜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핏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예뻐가지고 잘 입고 있는 여름 니트예요. 얘는 진짜 여름 니트인 게 너무너무 얇아가지고 이 안에가 다 비쳐요. 그래서 안에는 뭐 스킨 색상의 속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나시를 입는 걸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얘는 정말 오버핏으로 나와가지고 66, 77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름 니트입니다. 요거는 여기 밑에 시부리가 있는데 엄청나게 짱짱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느슨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그냥 이 시부리로 딱 걸쳐가지고 입으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게 너무 오버핏이니까 바지 안에 넣어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확실히 제품 자체가 엄청 얇게 나온 니트여서 그런지 이게 긴팔이어도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특히나 이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웜톤, 쿨톤 상관없이 모두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여서 이 제품 중에서도 특히 이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요거는 키가 작은 분들보다는 살짝 키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추천드리고 싶은 여름 니트예요. 다음은 제가 꽃미고에서 구매한 여름 니트인데요. 요거는 아까 그랑블룸 제품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저도 구매하면서 혹시 두 개가 똑같은 제품은 아니겠지? 하면서 일단 꽃미고에서는 이 컬러가 제일 예뻐서 요거를 구매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여름 니트 제품이고 저는 두 개 중에 이 꽃미고 제품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이 꽃미고 제품은 핏이 그렇게 오버핏이 아니에요. 그냥 딱 적당하게 예쁜 살짝 벙벙한 핏? 그래서 체구가 작은 제가 입기에는 이게 조금 더 예쁜 핏으로 입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꽃미고 제품의 이 시보리가 훨씬 더 짱짱해가지고 허리를 딱 잡아주다 보니까 상체가 훨씬 더 말라보여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 꽃미고 제품을 추천드릴 것 같은데 이 꽃미고 제품이 그랑블룸의 여름 니트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나 키가 크신 분들에게는 그랑블룸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고 저같이 키가 작으신 분들이나 더위를 많이 안 타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민트 연두 색상인데 전혀 형광기가 들어가지 않은 컬러여가지고 봄라이트 분들이 입었을 때 얼굴에 형광등이 팍 켜지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걸 입었을 때 너무너무 만족을 했고 그리고 여름에 딱 잘 어울리는 청량한 느낌이어가지고 요거 꽃미고에서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군살 완전 가려주는 똑똑한 여름 니트입니다. 다음은 제가 메이비베이비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반팔 니트.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옷들 중에서 구매하고 가장 많이 입은 옷이 바로 요 제품이거든요. 그 정도로 휘뚜루 마뚜루 입기가 너무 좋은 데일리 여름 니트. 얘는 살짝 두께가 있는 편이어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겐 추천드리지 않고 저처럼 더위를 별로 안 타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여름 니트이고요. 얘가 좋았던 건 핏 자체가 되게 귀엽고 아무 옷이나 입어도 다 잘 어울려요. 얘는 여기 밑에 시보리가 있는데 시보리가 엄청 짱짱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골반에 딱 걸리는 핏을 가지고 있어서 살짝 크롭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팔 부분도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나와가지고 이 팔 쪽에 군살들은 싹 커버를 해주는 그런 느낌. 반팔 니트 같은 거 잘못 구매하면은 좀 부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 상체 핏을 되게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름 니트이고 저는 이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 화이트 이 레터링도 마음에 들고 전체적인 핏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잘 입고 있는 반팔 니트예요. 그냥 진짜 아 오늘 뭐 입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아무 바지에나 이거를 입어주거나 아무 치마에나 이거를 입어줘도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냥 막 아무 때나 입을 수 있는 여름 니트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메이비베이비에서 구매한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는 그냥 제가 보자마자 이거 내 거다. 이건 안 살 수가 없어 해가지고 검정 색상이랑 베이지 색상 있었는데 진짜 둘 다 살려다가 일단 하나만 구매해보자 하고 이 베이지 색상을 구매했거든요. 일단 이 제품은 소재 자체가 완전 유니크해요. 이렇게 차르르 약간 실크 같은? 이렇게 좀 빛이 나는 그런 재질인데 또 막상 보면은 실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묘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피스인데 이렇게 살짝살짝 빛이 나는 게 너무너무 예쁘고요. 특히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이게 여기 아래에 살짝 치마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허리 부분을 끈으로 묶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리본끈을 딱 묶으면은 정말 너무 쏙 큐트한 핏이 완성이 돼요. 여기 밑에가 이렇게 치마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엉덩이나 허벅지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가릴 수 있어서 하체 비만까지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건 여기 팔 부분에 살짝의 볼륨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가 살짝 있어 보이면서도 또 팔도 말라 보이게 해주는 그리고 또 재질 자체도 더운 재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에 막 입기가 좋고 제가 코디한 것처럼 요거 입고 밑에다 청바지를 입으면 완전 성수랑 잘 어울리는 성수룩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얘는 진짜 구매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완전 구매 성공한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에이딘 에이블에서 구매한 제품 보여드릴 건데 바로 요런 블라우스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랑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길이가 조금 긴 블라우스예요. 살짝 엉덩이 절반까지 가려주는 그런 길이의 블라우스? 그래서 얘는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랑 코디를 하기보다는 긴 청바지나 혹은 조거 팬츠 그런 거랑 같이 코디를 했을 때 훨씬 잘 어울리는 블라우스이고 또 다른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얘는 일단 여기에 레이스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갔어요. 여기 위쪽이랑 그리고 아래쪽에 귀여운 레이스 포인트가 들어가가지고 러블리하게 입을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또한 여기 어깨끈 조절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 같은 유교걸이신 분들은 이렇게 바짝 올려가지고 노출을 최소화해서 입을 수 있다는. 그리고 이게 길이가 조금 길게 나와서 엉덩이 절반 부분 정도 가려주다 보니까 이 청바지를 입었을 때 엉덩이가 살짝 부각이 되는 걸 잘 가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나 허벅지가 조금 고민이셨던 분들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얘는 뭔가 각이 잡혀있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늘하늘거리는 엄청 얇은 블라우스여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마지막 제품은 에이딘 에이블에서 구매한 가디건인데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딱 봤을 때 골지 가디건이어서 요거는 상체가 조금 있으면은 꽉 껴가지고 여리여리해 보이진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전혀 꽉 끼지 않고 엄청 여리여리해 보인다는 거예요. 막상 진짜 입어보니까 절대 꽉 끼지 않고 이게 골지 가디건이지만 진짜 여리여리해 보여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코디를 좋아하신다면 요것 또 꼭 구매를 해가지고 같이 코디를 해보셨으면 하는 가디건인데요. 이 제품이 여름에 입기가 진짜 좋은 게 여름에 입어도 되게 시원한 재질로 나와있고 그리고 두께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사람타록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입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블라우스 위에다 걸쳐주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색상이 그레이 색상인데 또 너무 딥한 그레이 색상은 아니고 살짝 밝은 그레이 색상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너무 답답하지 않게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컬. 그리고 이 가디건의 특징이 여기 몸통 부분은 길이가 좀 짧게 나왔는데 팔 부분은 되게 길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가디건들은 이런 식으로 소매가 길게 나와야 상체가 훨씬 더 여리여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입었을 때 팔뚝살은 싹 다 보완이 되면서 팔 길이가 길게 나와서 상체가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인다. 차르르 흐르는 핏이 너무 예쁜 가디건이어가지고 이곳저곳 코디하기가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내돈내산 지그재그 여름옷 타올이 끝났는데요. 제가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 만족한 제품들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좀 체격이 비슷하신 분들이나 옷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이 구매를 하면은 똑같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지그재그 여름옷 타올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